네, 제 옆에 놓은 정치 파이터 펀라이트 강민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프로그램 두 번. 예, 두 번째. 그때마다 시청자 반응이 좋아왔고요. 아, 그러셨나요? 지금 그때는 변희재 대표 이제 대신으로 나왔는데 오늘도 우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 남의, 배우겠습니다. 남의 원장님 거의 여왕벌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이렇게 함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 대표님 처음 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개혁보수 이렇게 찾아보려고 어떤 분인지 어제 이제 막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잘 안 나올 겁니다. 개혁보수라고 설명하셨는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접점을 찾아가고 하겠죠. 정치가 그래야 되니까. 합리적이시고.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정당에도 정당 가입이 안 되셨죠? 예시되셨나요? 국민의힘에 꽤 오랜 동안 책임 당원이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작년에 탈당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탈당 전력이 있으신 분이군요. 예, 탈당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바로 탈당했습니다. 아. 지금 얘기가 되시겠죠? 짐작이 되네요. 이제 뭐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아니, 조금 전에 그 홍윤익 전 국립외교원장 아니십니까? 저분이 지금 세종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이고. 저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거 진짜 뭐 지금 우럭이 180배의 그 일본의 식품위생연구원의 기준에 180배 되는 우럭이 검출 나왔고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반대 여론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것이 방출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되고 경제 전문가들도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망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 경제도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탈당하신 그 정당에 성일종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 가가지고 한 바가지씩 퍼먹고. 그렇지. 예,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죠. 다른 것도 아니고 방사능이지 않습니까? 찝찝하잖아요. 예. 예. 진짜 찝찝하죠. 그 과학적으로는 이게 해류를 따라 한 바퀴를 돌면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게 방사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같은 섬나라들은 일본 폐수 오염수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민주당이시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물어봤어요. 홍익 원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야. 의원 외교를 통해서 김진표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에 빨리 결의안 통과시켜갖고 그걸 갖고서 유엔에다가 얘기를 해도 되고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세계환경 회의라든가 아니면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태평양의 그 조그만 섬 국가들 거기 같이 하자 연대하자 일본 의회도 일본 민주당이 있잖아요 연대하자 이렇게 해서 국제해양재판소는 그건 뭐 정부에서만 정부에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할 거야 어? 윤석열 정권에서 안 할 거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야 저희도 그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외교원장님 말씀 전에 저희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일단 그 시찰단 가기 전에라도 결의안을 채택해서 발목에 뭔가 족쇄를 채워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우리 대응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의원 의원도 열심히 하는데 결의안을 내놓은 게 있고 근데 그것이 국힘에서 전혀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채택 자체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그거를 각 부분별로 몇 군데 이제 결의안을 내자 해서 조금씩 다르게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결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다자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자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을 가시든 중국을 그렇지.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여러모리 좀 하자라고 부탁을 막 드렸거든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번 그 대응단이 일본에 갔을 때도 우리 주일 대사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에 방문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납니다. 네, 예. 여기서 일단 협조에 대한 의견을 이제 강하게 전달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 결의안 빨리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미 했어야 되거든요. 그 주장은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결의안 통과가 안 되는 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안 해요? 모르겠네요. 제가 그까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에서 진짜 아예 동조를 안 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의안에까지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안은 과반이면 될 거리요? 그거? 근데 왜 그걸 통과를 안 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표 의장이 방해하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내막은 모르겠는데 벌써 했어야 될 일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이러니까 욕먹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원내이지 않아서 더 정확한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의석수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지금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으니. 아, 저는 전문성이 떨어졌고 잘 몰랐는데 지금 홍현익 박사한테 여쭤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야. 민주당으로라도. 지금 아 윤석열은 뭐 차치하고 아예 접어놓고 그 사람은. 응? 지금 그게 아주 김진표 의장 진짜 한번 내가 모실까요 방송에? 한번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오겠지. KBS인가 거기는 열심히 나가야 돼. 무슨 그리고 무슨 버스인가? 버스에 김진표 국회의장 광고 붙여져 있더라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모르겠어. 국민 토론하고 계신 거? 설마 김진표 의장은 친일파는 아니죠? 설마? 네? 설마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알겠습니다. 아, 그렇고 그렇고 저 얘기부터 좀 먼저 들어갈까요? 그 뭡니까? 중요한 주제 들어가기 전에 그 누굽니까? 혁신위원장. 네네네. 이래경. 이래경 혁신위원장.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좀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사실 이 이슈 이제 다 끝난 이슈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폭풍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히 정리하자고. 근데 그건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많은 거야, 이거는. 아,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김종민. 반발이 뭐 이분이 아니어도, 다른 분이었어도, 누가 됐더라도 지금 당대표가 위임을 네. 받아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누가 됐든 흠집을 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치단결해서 지금 여권과 싸워도 뭐 할 판에 계속해서 네. 이후에 그 공천 과정과 뭐 이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 국민들도 아시니까요. 네.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래경 그 다른 백년 명예 이사장님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사업가였습니다. 사실 학생 운동도 하셨지만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시고 그걸 또 사회 환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해준 그룹이 또 누구냐. 그래서 본인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뭐 일방적으로 누군가 소통하거나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사실은 원로 그룹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일조 뭐 한 부분은 뭐 이해찬 대표였나라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추천을 받았고 이 유래경 그 명예 이사장님을 보니까 김근태 쪽 분이셨어요. 그래서 친명이었다 애초에 이거는 완전히 뭐 우리 비명 쪽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짜서 오히려 네. 비판하기 위한 기재로 쓴 것 같고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이번에 반대할 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 당내 반대 중에 홍용표 의원님의 SNS 글이 참 뼈아팠는데요. 친명이라서 안 된다. 이거는 논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네. 후보 둘 중에 우리 쪽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그때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친명으로 완전히 치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못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떤 혁신위원장도 정말 모셔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쪽에 있던 인사를 모셔와야 됩니까? 그들에게 만족시키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종인이 있잖아, 김종인. 아, 뭘 또 돌아돌아 또 그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예. 이게 당 외 인사로 세워라 했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인물로 세워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치 안 할 분으로 세워라 했던 요구사항에 적합한 분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SNS 이 글들로 본인이 또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으니 이후에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될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영현 부원장님은 당내의 어떤 그 권력 투쟁에서 역학구도 입장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언론이라든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거는 천안함 예. 그 문제란 말이죠. 개인적인 삶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러셨던 네. 거는 뭐 같은데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진보 진영에서 이 극우들을 보고 네.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 친일 뭐 극우 뭐 그런 식으로 네.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천안함은 지금 뭐 조사 과정 중에서도 조사 그 내용 중에서도 그 폭침이 맞는데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자작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 좀 재밌는 분이 있던데요. 알고 네. 봤더니 또 이석기
그 전 통신당 구명 운동도 또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아쉬운 게 네. 이 종북적인 어떤 좀 칼날을 좀 버린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확장성 있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텐데. 네네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이런 종북 칼라, 종북 색깔 이런 것만 좀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남아 있다는 게 저는 좀.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네. 언론에서 일방적인 보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분 얘기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데 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요? 예, 왜냐하면 일단 천안함 사태에서 북한의 뭐 폭침이라고 한 부분을 지난 네. 정부에서도 더 이상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의견을 달리한다 민주당은 확실하게 아, 그 이사장님 뭔가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자유롭게 의견 개진했던 부분이고 그때 이분이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SNS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치 원래 정치적인 행위를 해왔던 분이 그 의견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인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또 뭐 이상민 의원은 계속해서 사퇴하라. 기승전 이재명 사퇴가 목적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대다수도 아니고 많은 의원들은 이재명 없이 총선 못 치른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몇몇 분들이 그런 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 당 전체의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될 입장이니 인사 검증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고 거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래경 이사장님께서 빠르게 사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아쉽습니다. 아니 그 뭐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당대표가 인사를 실패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러면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겠지만 네. 네. 지금 이제 하나 터졌는데 뭐 사과는 저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뭐 개인의 일탈 행위까지 어떻게 당대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 강민구 대표님 보시기에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대경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고요. 저는 그래도 좀 민주당이 예전에는 좀 종북적인 어떤 예. 그런 게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좀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면 좋겠습니까? 민주당 한번 좀 국민의힘 탈당자로서 한번 얘기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더라도 예. 민주당을 또 지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어떤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어떤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무능한 정권 앞에서도 제대로 지금 싸움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을 가지고 당대표가 싸우지를 못하고 본인의 그 지금 사법적 리스크 대응하기에 바쁘니 그러니까 무능한 정권을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심판을 못하고 다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또 거기에 돈봉투 사건 터지고 코인 문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막 그렇게 부각이 네, 되고 있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권보다 더 탄핵을 빨리 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 윤석열 정권인데 네. 여기에 제대로 대항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민주당은 예. 어떻게 혁신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다가 그래서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분까지는 완전히 생각이 갔다 가시고 개혁보수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아, 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아에 네. 제가 성남에서 네. 아주 오랜 동안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과 이렇게
좀 투쟁을 하던 사이였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안 좋으셨구나, 좀. 아니,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전 성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그래도 저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 조작 날조 수사로 위해서 증거도 없는 사람 감옥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정리를 하면 좀 제가 듣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전향적으로 정리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에 와서는 좀 이제 전투 모드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 검찰 권력의 어떤 그런 수사라든가 압수수색 이런 거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 건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그 아주 뭐 몇몇 사람들한테 발명이 잡힌 건지 이제 싸움은 못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하는 것 같은데 더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목숨까지 해야 돼. 감옥까지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이재명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없다. 야당 그런 대표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 어제 여의도에서 우리 또 모 지도부에 있는 의원님과 한참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말 사직생의 각오라는 그렇지.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까지 우리 지지자들도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까지 가면 안 되니 이제 진짜 혁신위원장 제대로 세워서 그렇지.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혁신을 해야 된다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그 말씀하신 속에 우리 민주당의 혁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저는 정말 이 여의도와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이 온도차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이 아니라 뭐 137석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95석.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내에 힘 있는 의원들이 그 야당이긴 하지만 기득권을 가졌을 때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 명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좀 가혹한 면이 분명히 있고 이 과정을 그 담금질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라고 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300몇십 번 이상의 그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의 칼날이 정말 예리하고 깊었는데 네. 그래도 버텨오신 분이에요. 아마 역사적으로 이러기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해해 가면서 이제부터는 막 그렇게 대장동 돈 저수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상 거의 다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우리 민주당 내의 기득권이었던 그분들한테도 할 말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바라는 혁신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런 좋은 혁신위원장도 사실 세우고자 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좀 위기를 가져셔야 될 게 네. 최근에 저희 회원 중에 젊은 회원 두 분이 들어왔는데 턴나이트. 예. 이제 저희는 보수단체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였는데 철회하고 그래요? 한다 이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턴나이트에서도 이재명 찍은 사람 많아요. 예, 강민구 대표님은 혁신 중도입니다.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예, 저희 회원들을 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찍었습니다. 윤석열은 도저히 못 지켰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혁신의 종류가 민주당 내에서도 네. 혁신은 이제 의총에서 혁신 기구를 세워라 하는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용한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고 그 안에 담는 내용은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약간 그 새신 의총에서 얘기했던 혁신 방향을 요구했던 의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진짜 중요한 과정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당대표가 앞으로 뭐 진짜 제가 어제 어떤 언론이었죠? 이재우 장관 전 장관이 얘기하셨나?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혁신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 저쪽에 놀리고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진짜 네. 강한 리더십이 될 때 혁신이 네. 제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건강하죠 자리가? 네?
오늘 자리가 건강하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확한 비판의 지점이고 건강한 비판이죠. 여왕벌 입장에서 좀 잘 평가해 주십시오. 제 힘이 없어서요.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작가 선생이 올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현재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악재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돈봉투인지 뭔 봉투인지 하여튼 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사건. 또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서의 수사, 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캠프스 이런 거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좀 올라갔다. 근데 국민의힘은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이게 원래 떨어진 거죠. 원래는 지금쯤 이, 네. 이런 무능한 정권의 야당이면 지지율이 여당에 비해서 거의 뭐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얼추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이니까 저 우리 이 지금 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1년 동안 물론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게 돼.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뭐 대통령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전혀 뭐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네. 됐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역대급 지지율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야당이 지금까지 또 네. 받아온 지지율도 이것도 네. 사실 역대급이거든요. 사실 뭐 어떤 정부에서도 정권 출범하고 한 1년 동안 야당은 거의 20%대 지지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그 판단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지율이든 지금까지의 지지율 다 대선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정당의 지지율로 보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은 여전히 대선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변화가 크지 그런데 않나. 그런데 지금 이 비슷하다 그러면 예. 과거에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그런데 예. 막상 까보니까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도 그때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180석 가져간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뚜껑 까니까 예. 반대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당장 지금 선거를 한다면 민주당이 한 170석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조금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그것도 한번 그거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정도 수준이었죠. 요거는 33%, 국민의힘은 31%. 근데 연합뉴스에서 총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49.8%를 차지해요. 아, 최근 겁니까 이게? 차기 국회에서는. 네. 예. 이거는 민주당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바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 바램. 국민의 바램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 요거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6월 달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2대 총선 전망 조사거든요. 근데 지금 올랐다라고 그러는 건데 국민의 바람이 아니냐. 현재 민주당은 좀 별로 뭐 찍고 사람 찍고 안 찍겠지만 그러니까 대선하고 총선하고 완전히 다른 선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총선은 자부심의 선거고 정말 예. 결속력 있고 지지 네. 강도가 높은 지지층에서 네. 투표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거의 한 55% 정도 되는 투표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전망 투표를 볼 때 민주당에게 저 정도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앞으로 관망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예. 잘할 경우야. 예. 근데 그 앞부분의 지지 정당 이 지지율을 보면 예. 핵심 지지층들이 답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는 국민의힘 지지층, 네. 뭐 민주당 지지층, 이 변하지 않는 공고한 지지층의 숫자가 드러난 조사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후에 어떤 후보에게 가서 어떤 정당에 가서 투표를 할 건지는 아직 변수가 정말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 젊은 청년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게 보인다, 눈에 네. 보인다. 근데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저처럼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근데 만약에 두 분도 다 동의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싸워야 된다.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난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한 10명밖에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근데 일반 국민들은 169명 중에 10명? 아, 아니 다른 사람 이름 처음 듣는 사람 너무 많아. 네. 뭘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힘은 아예 모르시잖아요. 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싸우질 못하니까 자들 뒤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에 책잡힐 짓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당연히 갖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겨갖고 강민구 대표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민주당이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하겠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겠지. 근데 제대로 못 싸운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계속 방해하고 네, 네. 동조가 안 되고 또 그걸 모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총선 갔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건 굉장히 저는 강한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강세가 띌 것 같아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우리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도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잘 아는 거 아니야? 34선 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나쁘면 심판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이렇게 재집권을 못하는 이유도 그 부동산 실패, 그게 가장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도 보시다시피. 예. 앞으로도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그냥 계속 가면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민주당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니, 강 대표님 촛불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좌우중도 거기. 예, 요즘. 예. 그 주도자거든요. 네. 네? 촛불 집회는 아니고요. 아니, 좌우 중도 연합 집회. 그것도 촛불이죠. 하여튼간에.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진짜 열심히 나가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촛불 때 했는데 우리가 민주당 그렇게 밀어줬는데 그럼 우리가 촛불을 계속 나가. 물론 열심히 나가고 더 싸워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 우리 봤는데 민주당 뭐 했느냐 실제로. 어? 그러니까 아유 촛불 또 나가면 또 바뀌겠어? 일반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에서 물론 유리한 환경과 국민 조성되기는 분명하지만 그런 반사이익만 노리는 아주 얄미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 정말 꼭 가면 자기가 따먹고 말이야 싸우면 국민들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국민들이 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재미난 경험담을 한번 민주당 안 찍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재미난 경험담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태극기 집회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태극기 집회에 와서 소위 말하는 얼굴 팔기. 예. 우리가 그냥 좀 안 좋게 광 팔기. 예, 광 팔기. 예. 그런 이제 집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돼요. 그 지난 총선에서도 다 져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성공을 하고 그 되려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시민이 운집하고 그 힘으로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그게 한 덩어리가 되는데 네. 지금 촛불 행동의 그런 예. 그것도 조금 약간은 예전보다는 좀 변질이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쉽다 그런 예. 말씀. 그 지점은 저는 국민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많이 미안하셨네요. 국민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던 예. 게 지난 정권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그 추위에 떨면서도 나와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촛불 정부를 세운 국민들이었는데 이후에 검찰, 언론, 우리 사회의 각종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해달라고 요구했고 아, 그 많은 열망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걸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 전체를 보고 힘이 빠지셨을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민주당도 정말 그 진짜 통절한 반성을 해야 되고 여러 차례 또 그 반성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송구스러움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지금 촛불 집회가 이전만큼 그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그 첫 번째 이제 많이들 지치신 거죠. 맞아요. 내가 그렇게 내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 기여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봤지만 네. 이후에 남는 것이긴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좌절해 계시고 지쳐 계신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대안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것이 권력의 네. 그 참 무한 아주 무정한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네.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열망하는 이 많은 국민들은 그 안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이 돼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이제는 때가 왔다. 민주당이 확고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열망을 담는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하고 소장님이라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네. 그분이 우리 자리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문화평론가였어요. 문화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두 가지 점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투쟁 경력을 보게 해야 된다. 투쟁력 얼마나 싸웠느냐. 어? 두 번째는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라든가 진보 진영이 국민들한테 사과와 사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진심으로. 그래야만 아주 좋은 말씀.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굉장히 옳은 말이를 부분에 연세가 굉장히 되신 분이고 올곧게 사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하나도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네. 어. 저희가 무슨 낯으로 네. 또 총선에서 압승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이 대여 투쟁을 하고 현 정권에 대한 반기를 제대로 들어야 국민들한테 그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민 의원 사과부터 좀 하라고 그러세요. 사죄부터 하라고. 이성민 국회. 저는 그분은 지금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정치 예, 행위만 맞아요. 하고 있는 분으로 보여요. 아, 우리 오늘 민주당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동관 얘기 좀 간단히 할까요? 이동관 예. 잘 아시죠? 그 한 번. 아, 뭐 저야 뭐. 이동관이야 뭐 MB 정부 때 실세였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방통위원장 앉힐라 그러는 거 어떻게든 밀어붙였어. 예스맨을 앉혀야 예. 방송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까? 지지 기반도 약하고 그 뭐 이렇게 총체적으로 약한 정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장악하려면 또 말 잘 듣는 예스맨을 앉힐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이동관이 살아온 그 MB 정권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온 거 보면 예. 참 이 권력에 줄 잘 서는 사람인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앉혀야 이제 이 방통이라는 그 다 기관이 예. 언론을 제재를 하고 막 이러는 곳이 네. 방송사를 제재를 하고 네.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의미로 거기 이동관을 꼭 거기 앉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거기 감사원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벌써 들어갔더라고요. 예. 아, 무서워. 이 인물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네. 어쨌든 언론 단합 기술자 뭐 이런 MB 때도 그래. 예, 그렇게 했었고요. 예. 느낌이 딱 전해지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출신. 언론인데.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참 좋아하는 언론. 는 딱 동아일보 쪽인 것 같더라고요. 조선일보 플러스 동아일보인데 요직에 동아일보 출신들을 그렇게 세워요. 지난번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있습니다. 거기 또 하나는 이제 MB 정부 사람이었다라는 게 검증 대상의 첫 번째 이제 본인들의 로열티를 네. 검증하고 준다, 뭐 보장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동관이란 분은 지금 뭐 어쨌든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권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반대 의견들이 심해질 건데 하겠죠, 그래도? 무조건, 무조건 하겠죠. 전임 방통위원장이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도 내보내고 계속 지금 내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 또 이동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특보예요. 특보로 활동을 네. 하고 근데 이게 보통 가능한 일입니까? 아, 특보인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질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해놓은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러니까, 정권이죠. 뭐 그런 법이 없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관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통위는 사실상 독립적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독립적 예. 기구인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내쫓고 네. 두 달 정도 임기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임명을 하면 진짜 청문회 두 번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더 부담 가는 일이거든요. 예.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빨리 방송과 언론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조바심이 작동한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그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 그러는데 이동관 하여튼간에 청문회를 뭐 지금 과방위원장이 또 저 사람 아니 장제원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뭐 해서 대통령이 뭐 국회에서 못하니까 내가 임명하겠다 임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된다. KBS, MBC. 뭐 공영방송 관련해서 사장이니 뭐니 다 마음대로 그렇지. 햄시키고 지난번에 MB 때 보여줬던 것처럼 하겠죠. 2009년에 손석희 그 100분 토론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이후에 YTN 해직 기자들 뭐 한 9명. 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정영주 사장 감사원 통해가지고
다 날아가게 하고 이후에 다 무혐의 처리됐지만 그런 과정들을 반복할 수 있는 제일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눈 뜨고 봐야 되나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을 끄집어내래요. 다른 방안은 없어요. 이거 눈 뜨고 봐야 되나요? 저는 어제 제가 아까 지도부에 계신 의원님한테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탄핵이라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을 걸고 총선을 치르지 않으면 우린 다 같이 아마 맞는 얘기야. 좀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울 질 수 있을 거냐. 지금 벌써 싸우셨어요. 위원회 소지가 한두 군데가 있지 아니지 않느냐. 이거 탄핵 걸어놓고 우리 총선 치르자. 그렇지. 이거 아니면 우리 다 진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검찰 잡았죠. 경찰국 설립 어쩌고 해서 경찰 잡았죠. 그 위에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에 가는 것까지도 지금 거부한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선관위 지금 마음대로 조지 몰라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너네가 검찰 대신에 먼저 한번 가서 두드려 패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권력, 그 이 제4부 권력이라는 언론 권력도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방통위원장 임기도 안 채우고 뭐 이렇게 내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이것을 뭐 국민들 저항이 엄청날 거야라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언론들이 사실 그 뭐 두 분들하고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 수개월 동안을 언론들이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을 향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 보도로 인용을 실제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왔던 윤석열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관이가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제일 적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았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탄핵을 걸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탄핵 심판 선거다 이렇게 걸어버려야 된다고 봐요. 아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달라지죠. 예. 저는. 그러면 탄핵을 원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고 예를 든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국힘 찍어라. 만약에 그렇게 캐치프레이로 그렇게 가시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당 한번 찍어보려고. 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저희가 어떻게 계속 이번 총선은 같이 갈 수 있냐고 탄핵 심판 선거다 이걸로 해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어떻게 저희가 계속 대통령 지위에 놓고 계속 할 수가 있냐고 이재명 당대표 잘 아시죠? 좀 얘기하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원외 온도차가 이렇게 기존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바닥 민심에 왜냐하면 제가 오랜 동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하고 싸우고 맞불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상 많이 친해진 부분도 많거든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예전에 생각했던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생결단으로 안 싸우면 본인의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탄핵 걸고 하는 그 거죠. 민주당에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90명의 의회에 속하는 그분들은 대부분 역풍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역풍이라는 것이 조중동과 기성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방송 장악됐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 장악이 됐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분들도 저희가 이건 아니다 이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우리가 정말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에 다 결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을 주장할 수 있을 그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기 정치 검찰로서 전직 대통령 탄핵에 거의 뭐 주동 세력이었고 또 감옥까지 보낸 이력이 있는 정치 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언론 장악해야 되고 사법기관 장악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도 탄핵을 안 당할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뭐 아무 때나 누구나 누구라도 예, 잡아가다 넣어버리고 그렇지.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해야 그래야 또 본인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탄핵시키는 게 국민들 편안한 길인 거죠 탄핵 걸고 총선 치르자
200석이야 너무하다. 일단 저는 그걸 주장하겠습니다. 지역의 출마.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총 막힌다. 아, 왜요? 해야죠. 그걸 안 건 사람이 역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 좀 시간이 모자르네요. 강민구 대표님 영분 입장에서 아유, 전 오늘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아,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천한 보수는 또 아니 또 이제 저희 또 다른 부분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예. 자택이 좀 멋인데 물론 원장님도 멋있지만 먼 데서 두 분이 오셔 아침부터 오셔 갖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음 주에 예. 대표님 시간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살살 해주신 건가요? 아니, 그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아, 아니, 오늘 처음 보셨는데 나가시다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세요. 여왕벌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고,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